맥스 교환 나눠드린 거 있죠? 교환 나눠드린 거좀 보시고, 우리 그 포트리스 만들 거예요. 탱크. 자, 그러면 요 탱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탱크는 일단 몸통부터 앞에 보이는 요 부분 있죠? 네, 요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정면에서 볼때이 원통이니까 실린더를 꺼내는데, 네, 여기 크레이트, 그죠? 네, 실린더를 꺼내는데 정면도에서, 프론트에서, 맞아요? 네, 프론트에서 여기서 요런 식으로 꺼내주시고, 일단 대략 꺼내주시면 돼요. 일단 사이즈를 제가 불러드리면 레디우스 50짜리에 150 정도의 원통을 꺼내 볼게요. 꺼냈나요? 예. 7번을 눌러 보시면 여기 폴리곤 개수가 216개라고 돼 있죠. 7번 눌러 보시면 맞습니까? 여기에 헤이트 요 세그먼트가 굳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헤이트 세그먼트 5를 하나로 바꿔주시면 200개가 72개로 확 줄죠. 이렇게 아껴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앞에 입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 입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정면에서 네, 튜브로 만들 거예요. 튜브. 정면에서 튜브. 자, 이렇게 대충 일단 드래그해서 손가락 띈 상태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빼고.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높이의 세그먼트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요것도 하나. 네. 그 다음에 지금 두개다 보시면 각이 좀 졌잖아요.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예, 거기에 사이드 세그먼트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뭐한 30개씩 늘려줄게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드 세그먼트를 30개씩 늘려줄게요. 예, 이 원통도 사이드의 세그먼트 18개를 30개로, 얘도 30개로 됐나요? 네. 그리고 입의 사이즈는 아까 이 몸통이 50이었으니까 요거는 몸통보다 입을 조금 크게 한 30, 아니지, 50이었으니까 53 정도에서 53에서 30 정도? 53에서 30, 그 다음에 높이는 한 25? 예. 네. 그 정도로 할게요. 되나요? 네, 53에 30에 25 정도로. 자, 그러면 이 입이 여기 앞에 와서 달려야 되잖아요. 맞죠? 입을 선택한 상태에서, 입을 선택한 상태, 됐어요? 여기에 정렬하기. 얼라인 버튼 있죠? 있어요? 네, 얼라인 버튼으로 몸통에 클릭 하고 X, Y, Z를 센터와 센터로 먼저 정렬하겠다를 먼저 누르시고요. X, Y, Z에 모두 체크를 한 다음 중심 중심으로 정렬을 하겠다 했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에 어플라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일단 얘가 한번 온 거예요. 정렬이 한번 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엔 얘가 앞뒤 부분으로, 얘가 앞으로 오는 걸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죠?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본다면 이게 Y축이죠? 이 화면에서 본다면,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화면에서 본다면, 이쪽 화면에서는 얘가 아마, 이쪽 화면에서는 얘가 X, 얘가 Y니까 앞뒤는 Z가 돼요. 맞죠? Z축이 돼요. 이 화면에서 만약에 작업하는 거냐, 이 화면에서 작업하는 거냐에 따라서 얼라인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작업하는 거니까 Y에다가 체크를 해서 Y에다 체크를 해서 여기에 맥시멈과 내가 움직이는 개체가 이거거든요. 이쪽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에 맥시멈 끝과 미니멈 끝, 이 개체의 타겟 개체의 미니멈 끝에다가 붙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입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눈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눈은 탑뷰에서 꺼낼게요. 탑뷰에서 스피어로
왜 탑뷰에서 꺼내라고 하는지는 이따가 보면 알아요. 사이즈 편집으로 가서 오, 요거는 한 40 정도 40 정도 네. 40 정도 그러면 내가 이 눈을 40을 줬단 말이죠. 일단은 몸통한테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정렬하기로 몸통한테 이렇게 센터 정렬 무조건 줘볼게요. 이렇게 센터 중심 주고 OK를 누르면 9가 몸통 속으로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정면도 같은 데서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올라오죠. 맞아요. 그리고 탑뷰에서 조금 앞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눈이 중앙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지금 눈의 레디우스가 얼마였냐면 40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딱 절반을 옆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20만큼만 옆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값만큼 옆으로 가는 건 F12번 키가 해요. F12번 키를 누르면 F12번 키 여기에 XYZ가 뜨죠. 요 F12번 키도 여기 이쪽이 예, 상대 좌표예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서 X로 20만큼 가겠다. 이렇게 눌러주면 옆으로 20이 가죠. 아, 레디우스가 40이었죠, 참. 그럼 40을 보내야지, 반지름. 죄송합니다. 컨트롤 Z하고 40을 보낼게요. 40만큼 하면 옆으로 가죠. 정확히 옆으로 40이 간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살짝 올려놓을게요. 몸에 안 겹치게. 옆으로 가나요? 40만큼? 봤어요?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눈두덩이가 있잖아요. 맞죠? 눈두덩이가 눈꺼풀이 얘보다 살짝 크죠? 스피어 사이즈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만 더 큰 스피어가 하나 있으면 된다는 얘긴데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지금 있는 굴을 그대로 제자리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V. 컨트롤 V를 누르면 복사창이 뜨죠. 맞습니까? 그죠? 제자리 복사예요. 자, 카피로 할 거예요. 카피. 그리고 OK를 누르면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하나지만 사실 9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맞죠? 제자리 복사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사이즈만 커지면 돼요. 둘 중에 한 마리만. 어쨌든 둘 중에 아무거나 잡히는 상태에서 여기 레디우스를 42 정도로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42 정도로 편집해서 키웠어요. 절반만 필요하죠. 눈두덩이가. 여기에 헤미스피어 있어요. 요게 0.5 그러면 딱 절반이에요. 숫자가 0.2 뭐 이런 식으로 쭈그러들수록 예, 밑에가 조금 이게 없어졌죠. 여기 조금 없어진 거 보이죠. 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0.5에서 절반이 사라지고요. 0.8에서 더 많이 사라지죠. 1에 가까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0.5를 해서 절반을 나오게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눈꺼풀이 하나 더 있어요. 쌍꺼풀 라인을 제가 토러스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토러스 있죠. 토러스. 토러스를 이용해서 여기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대충 드래그 안쪽으로 드래그 대충 일단 꺼내는 거예요. 일단 대충 항상 꺼냈죠. 어제 눈사람 목도리도 이렇게 대충 꺼냈죠. 네. 자, 일단 정렬하기 눈 아래 있는 요 알맹이 얘가 좋으니까 얘 알맹이한테 이렇게 찍어서 XYZ 센터 정렬 OK를 누르시면 일단 눈 가운데로 딱 오기는 왔죠. 이 상태에서 레디우스를 적당히 줄여주고 얇게 만들어주고 굳이 뭐 사이즈를 좀 불러드린다면 한 41 정도의 레디우스 2mm, 3mm 예, 정도. 그럼 이렇게 눈꺼풀 비슷한 애가 생기죠. 네. 그리고 얘가 약간 못되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놈하고 위에 꺼풀하고 잡으세요. 이 놈하고 요 위에 꺼풀하고 아 그냥 다 잡으셔도 되겠다. 예, 다 잡으세요. 그냥 싹 다 잡으세요. 예, 다 잡으세요. 다. 다 잡으시고 전부 잡았어요. 회전하기 예, 정면도에서 잡은 겁니다. 저는 지금 정면에서 잡았어요. 예, 정면에서 전부 잡아가지고 회전을 요축 방향으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못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약간 얘처럼 살짝 이렇게 그죠? 너무 못되게 하지 마시고 살짝만 못되게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눈 알맹이가 필요하겠죠. 어제 눈사람 눈을 못 만들었었죠. 예, 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눈 알맹이는 웬만하면 정면에서 스피어를 꺼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정면에서 꺼내면 좋으냐면, 제가 보텍스는 아끼게, 폴리곤은 아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렌더링 걸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뒤에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헤미스피어를 갖다가 0.5 이런 식으로 주면 뒤쪽이 사라지게 돼요. 만약에 탑에서 꺼냈다면 어디가 사라져요? 아까 눈꺼풀처럼 아래가 사라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꺼내주고, 레디우스는 한 10, 15 정도? 네, 15 정도? 레디우스는 15 정도 해가지고 정면에서 이렇게 꺼내주시면, 내가 툭 튀어나와 있죠? 너무? 맞습니까? 요거는 너무 툭 튀어나왔으니까 R, 스케일을 눌러서 R이죠? 단축키 요거? 맞습니까? 요거. 네. 제가 잠깐 여기서 말씀 하나만 드리면, 스케일은요. 스케일은, 자, 요거 단축키 뭐예요? 화면 확대하는 거. Alt, W, 맞습니까? 네, 제가 요거 설명 잠깐만 드리면, 스케일도 요렇게 꾹 눌러보면 세 가지 스케일이 있어요. 맞죠? 스케일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이두 가지는 제일 많이 쓰는 거, 밑에 있는 건 쓰지 않아요. 네, 이두 가지 먼저 설명드리면, 요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거는, XYZ가 F12번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한 방에 커지고 한 방에 작아진다는 거죠. 모든 축 방향으로 커지고 모든 축 방향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두 번째 거는 F12번 키를 눌러보면 XYZ를 따로 키운다는 얘기죠. 따로. 맞죠?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놈은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있는 놈은 non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XYZ의 비율에 상관없이 내가 한다는 얘긴데, 이걸 기즈모로 이용할 땐, 요 기즈모라고 그랬죠? 얘 이름에 기즈모로 이용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걸 이용해도 기즈모로 X축, Y축, Z축 따로따로 할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즈모로 이용할 때는 요거 두 개가 다 의미가 없다. 둘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근데 F12번키 이용할 땐 여기 나오는 게 틀려지죠. 얘는 한 마나밖에 안 뜨잖아요. 그쵸? 그죠? 첫 번째 걸 이용하면 하나가 뜨는 거고, 이걸 non 유니폼 스케일을 이용하면 이렇게 세 개로 변하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마지막 거는 왜냐? 마지막 거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쓸때왜 부피의 변화 없이 이렇게 절푸덕 하는 거 있죠? 예, 절푸덕? 부피에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서 내는 이런, 예, 애니메이션 같은 거 표현할 때 쓰는 거라서, 예, 우리가 지금 작업할 때쓸 일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줄일 때는 여기를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두시고,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살짝 납작공하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눈을 약간 툭 튀어나오게 약간 이렇게 눌러지죠? 맞아요? Y축 방향으로. 제가 이거 스케일 쓸때 요거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오는,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게 세개다 들어오느냐, Y로만 들어오느냐, 막대기를 잡고 누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막대기를 잡고 눌러야 돼요. 자, 이제 프론트 뷰에서 눈이 있어야 될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정면에서 갖다 놓고 탑 뷰에서 눈 아래 위치, 눈 동공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탑 뷰에서. 탑뷰에서 동공의 위치를 잡으면 얘가 너무 일직선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정면에서 눈꺼풀 속으로 살짝 들어가게, 요 상태예요 지금. 정면에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탑뷰에서 보시면 얘가 너무 일자예요. 회전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레프트 뷰에서도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네. 두번 회전하셔야 돼요. 탑에서도 적당히 한번 회전하셔야 되고, 레프트 뷰에서도 적당히 한번 휘어줘야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 별거 아닌데. 자, 보세요. 이게 일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일자로. 제가 이 회전을 눌러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약간 틀은 거예요. 맞죠? 각도를. 그 스피어 눈두덩이의 각도에 비슷하게. 그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서도 봤을 때이 곡률을 따라서, 맞습니까? 그쵸? 이눈 아래 곡률을 따라서 회전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집어 넣어준 거죠. 안으로 이렇게 파묻어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회전하기를 처음 이용할 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적절히 적당히 이용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네, 회전을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적당히만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눈이 반대쪽으로 미러가 돼야 되잖아요. 대칭이 맞죠? 누굴 기준으로? 몸통을 기준으로. 맞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통을 등록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여기에 축 등록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요걸 누르시고. 픽 있나요? 픽 있어요? 픽을 이용해서 몸통을 딱 찍어주시면, 뭐 여기서 찍어도 좋고, 어디에서 찍어도 좋아요. 몸통을 찍어주시면 실린더 공, 이렇게 하고 등록이 됐죠? 네. 그 상태에서 얘를 먼저 이렇게 눈 세트로 이렇게 크로싱 기법이니까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 했었던 요거 체크해놨었잖아요. 화면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긁으면 걸리는 거 모두 선택이다. 그죠? 이거 안 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자꾸 눌러다 뺐다 해야 돼서 힘들어요. 요렇게 딱 선택을 하고 여기를 바꿔줘야죠. 남의 축으로 맞습니까? 맞아요? 남의 축으로. 남의 축으로 변경됐어요? 미러 버튼 눌러주시고 X축입니다. 인스턴스입니다. X축 인스턴스 OK. 못되게 생겼나요? 어쨌든 네, 졸려 보이든 못돼 보이든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조금 못되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탱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내가 선택한 것들의 중앙 그리고 여기를 뷰, 예, 뷰, 내가 선택한 것들의 중앙 뷰로 놓고 내가 선택한 것들의 중앙을 놓고 살짝 요렇게 끼우려 줘야죠. 대포니까요. 맞죠? 네, 약간 고개를 치켜들고 있어야 되겠죠. 입을 약간 들어줘야 되겠죠. 되나요? 네, 입을 살짝 들어주셔야 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를 달아줘야 돼요. 바퀴는 박스를 꺼내서 박스를 탑뷰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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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프론트에서 봤을 때 한 요쯤에다가 요렇게 한 번 더 보죠. 박스를 요렇게 대략 꺼내서 네. 여기에 바퀴를 달아준다라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요 박스의 깊이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냥 여기다 이제 바퀴 달려고 하는 거예요. 레프트 뷰에서 요거 단축키 여러분 요거 색깔 요거 단축키 뭐예요? F3번 키예요. F3번 키 아시죠? 네. 자, 레프트 뷰에서 저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레프트 뷰에서 네, 실린더 원통은 아니고요. 전 그냥 이런 원통 말고요. 여기가 조금 깎여있는 챔버 실린더를 뽑아볼 거예요. 여기가 스탠다드가 아니라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여기 보면 챔버 박스 옆에 보면 챔버 실린더라고 있어요. 챔버 CYL이라고. 맞죠? 챔버 CYL을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꺼내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클릭이 있어야 돼요. 깎는 부분까지 한 번 더 클릭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클릭 드래그 앞으로 와서 손가락 띈 상태로 클릭하고 한 번 더 마우스로 깔짝깔짝 움직이면 깎이는 부분까지도 나와요. 그죠? 맞아요. 네. 사이즈 불러드릴까요?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는 치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70 정도에 70 정도에 네, 높이는 한 30 그 다음에 필렛 값은 3mm 네. 세그먼트는 사이드를 30개 해서 탑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되겠네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세요. 웬만하면 여기선 왼쪽에서 이렇게 먼저 보이니까 웬만하면 왼쪽이 먼저 보이니까 왼쪽에다 옮기시는 게 좋겠죠.
대략적으로 레디우스 값을 줬어요. 70에 30에 3mm 예, 깎는 것까지 됐나요? 여기가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각지는 게 싫다면 여기에 필렛의 세그먼트 값을 한 3개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가 부드러워져요. 각지는 게 싫으면 여기에 필렛의 세그먼트를 한 4개 5개 정도로 올려주시면 여기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맞아요. 네, 이렇게 바퀴가 나왔고 지금 우리 요거 보시면 바퀴 옆에 이렇게 꽃무늬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뭘로 끄는 거냐면 예,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챔버 실린더 바로 밑에 보면 캡슐이라고 있어요. 캡슐. 캡슐 있나요? 있어요? 캡슐 있어요? 예, 찾았어요? 요거는 여기서 그냥 끊을게요. 그냥 클릭 드래그하고 손을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딱 뽑아져요. 그죠? 클릭 드래그하고 올리면. 캡슐은 뭐 알약이니까요. 알약 같은 거죠. 알약 모양이죠? 클릭 드래그 위로 올려서 클릭 되나요? 네. 뭐 여러분들이 좀 작업하기 편하게 치수 부를게요. 편집으로 가서 레디우스는 한 5 정도에 높이는 한 30 정도? 35 정도? 네. 5mm에 35? 할게요. 5mm에 35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일단 캡슐이 바퀴의 정확히 중앙에 일단 가도록 정렬부터 할게요. 자, 정렬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정렬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퀴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딱 하시고 무조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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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얘가 바퀴에 딱 중앙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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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라이 한번 그 다음에 캡슐의 센터를 여러분 여기 축에서 볼 때 이게 X축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캡슐의 센터를 X축의 센터를 맥시멈 미니멈 둘 중에 하나겠죠. 전 미니멈이네요. 미니멈 맞죠? 그러면 반절이 딱 겹치죠. 이렇게 반절이 정확히 캡슐의 중앙이 이 바퀴에 딱 미니멈에 와서 맥시멈 미니멈에 와서 이렇게 딱 반절이 겹친 거죠. 그죠? 캡슐의 센터가 오케이. 그래서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조금 적당히 예. 적당히 올려놓을게요. 적당히 올려놓으셨습니까? 네. 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얘가 총 몇 개가 필요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예. 여섯 개면은 한 각도당 몇 도씩이에요? 60도씩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 각도에 60도씩이니까 얘를 60도로 회전할 건데요. 누굴 기준으로 돌아야 될까요? 이 끝점이 기준이 될까요? 바퀴의 중심이 기준이 될까요? 바퀴의 중심이 맞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또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픽으로 예, 바퀴를 찍어서 예. 바퀴를 찍고 회전키를 먼저 누르는 게 순서예요. 2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마중에 바꾸는 거예요. 남의 축으로 이렇게 예, 이동된 상태에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가 챔버 실린더 남의 축으로 이게 명령어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저걸 해주는 거예요. 회전이면 회전 명령어 무브면 무브 명령어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진행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회전하기를 할 건데 정확히 60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단축키가 A예요. 앵글 스냅. 단축키 A. 앵글 스냅은 오른쪽 키 눌러보시면 여기에 몇 도씩이냐라고 되어 있을 때 앵글이 몇 도씩 스냅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앵글. 여기 스냅에서 오른쪽 버튼 키 딱 눌러보시면 옵션이 떠요. 여기 스냅 버튼 여기에서 오른쪽 키 누르면 앵글의 스냅은 몇 도씩이다라고 되어 있죠. 몇 도씩이 회전되게 되어 있어요. 앵글의 스냅은 에? 아니 여기 예. 그러니까 이 스냅을 걸면 5도 각도씩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맞죠? 일단 시프트를 눌러야 복사가 되니까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저 밑에를 보세요. 어디 밑에를 얘기하냐면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을 보세요. 이쪽 화면 여기 화면을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손을 언제 뛰냐? 60이 나오면 뛰는 거예요. 마이너스 60이라고 뜨면 손을 뛰면 돼요. 맞죠? 맞아요? 이해돼요? 마이너스 60이 나올 때 손을 뛰면 돼요. 그리고 개수는 5개 추가. 인스턴스 5개, 오케이. 탑뷰에서 이제 요 바퀴를 모두 싹 잡아서, 아이고, 걸렸다, 저게. 요렇게 바퀴만 잡아서, 바퀴만 쓱 크러싱 기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아니면 뭐 여기서 윈도우 기법으로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바퀴만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몸통 아까 등록해 놓은 게 아마 요거예요. 실린더 001, 맞죠? 몸통을 기준으로, 맞습니까? 남의 축으로. 몸통 기준 남의 축으로 미러 버튼. X축 인스턴스 카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반대쪽으로 당연히 복사가 되겠죠. 맞아요? 그쵸? 저쪽 방향이 X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이 X방향이잖아요. 그쵸? X에다 놓고 인스턴스 카피. 그럼 이제 재질을 한번 넣어볼게요. 재질. 여기서 일단 플랜을 하나 깔아놓는 게 좋으니까 익스텐디드 말고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바닥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애가 바로 요 플랜입니다. 플랜. 플랜이라고 있죠. 네. 이렇게 좀 넓직하게 좁게 하지 말고 이렇게 크다랗게 바닥이 넓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요. 바닥은 넓다. 크게. 됐어요? 그럼 이제 탱크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바닥이 항상 0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탱크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바닥이 내려가는 것보다. 그럼 탱크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바닥을 선택해놨기 때문에 컨트롤 I를 누르면 컨트롤 I가 선택 반전이에요. 예, 바닥이 아닌 탱크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프론트 뷰로 와야 되는데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으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클릭이 되면서 눈두덩이 하나가 이렇게 찍힐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 눈 하나가 이렇게 선택이 된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찍으면서. 그래서 제가 선택한 상태에서 뭘할때 움직일 때는요. 반드시 오른쪽 마우스로 화면을 이동하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쪽 마우스 키로. 예, 우측 마우스 키로 화면을 이동하시고 W로 이렇게 까만 라인 위로 올리시면 돼요. 여기 까만 라인이 바닥이니까 요 까만 깜짝 라인에 뜨면 안 좋아요. 차라리 잡아먹히는 게 나아요. 조금. 네. 뜨는 건 바닥에서 뜨는 건 좋지 않아요. 살짝 잡아먹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살짝 뜨는 것보단 바닥에 살짝 잡아먹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요렇게 바닥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네. 재질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M 눌러서. M. 네, 단축키가 M이에요. 메테리얼의 약자입니다. 재질이란 뜻입니다. 메테리얼. 재질. 요게 요즘 많이 쓰는 슬레이트 모드 형식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모델의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로 하겠습니다. 모델의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 그러면 재질 슬롯이 요렇게 뜨죠? 맞아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좀 눌러주시고요. 아무 슬롯에서나 우측 키를 좀 눌러서요. 여기 6 곱하기 4로 슬롯을 좀 많이 보게끔. 눈에 몇개안 보이니까. 많이 보이나요? 됐어요? 자, 재질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샘플 슬롯. 이게 하나의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 슬롯. 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샘플 슬롯. 샘플 슬롯이라고 해요. 각각 하나의 샘플 슬롯은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한 번에 다 줘버릴게요. 탱크라고 한번 줘볼게요. 탱크. 탱크라고 이름을 주고, 지금 탱크 선택되어 있죠? 요게 적용하기예요. 세 번째 아이콘. 세 번째 아이콘. 어사인이라고 합니다. 어사인. 적용하기. 예, 네, 적용하기 버튼. 됐어요? 여기에 이 앰비언트와 디퓨즈와 스페큘러라는 애 보이십니까?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여러분, 제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요. 모니터 위쪽이 살짝 밝지 않나요? 약간 반짝반짝하죠. 저기 형광등빛 받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스페큘러예요.
그리고 모니터 색깔은 무슨 색인?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스페큘러는 무슨 색으로 빛은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반짝반짝하는 흰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스페큘러가 여기 흰색인 거예요. 맞죠? 빛을 받아서 환한 부분은 대부분 흰색이에요. 맞죠? 그리고 디퓨즈가 뭐냐면 확산이라는 뜻인데 그냥 모니터 색상이에요. 모니터 색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잖아요. 그게 디퓨즈예요. 예, 이 디퓨즈가 디퓨즈고 그럼 제 손은 무슨 색깔이에요? 살색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 손도 보시면은 가장 빛을 많이 붙는 이 부분은 흰색이고 그냥 평범한 곳은 살색이지만 약간 어두운 곳이 있잖아요. 빛을 받을 때 어두운 곳 거기가 앰비언트예요. 빛을 받을 때 어두운 곳. 제 손 밑에가 어둡다고 해서 그렇다고 살색이 아닌 건 아니죠. 위에 살색보다 어두울 뿐이죠. 그러니까 항상 디퓨즈보다 살짝 어두운 앰비언트가 알아서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예, 지금은 묶여 있는 상태죠. 맞습니까? 예. 자, 디퓨즈의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세요. 그럼 탱크의 색깔도 같이 바뀔 거예요. 그쵸? 디퓨즈 컬러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색상을 이렇게 바꿔보면 탱크의 색깔도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한번 적용해 놓고 나서는 여기서 수정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냥 다시 재적용할 필요 없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탱크를 나무 모양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나무 모양. 자, 네이버든 여기 네, 요거 좀 열어서 구글을 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구글. 네, 구글이 이미지는 짱 많아요. 네, 구글을 열어서 어디를 들어가시느냐. 아, 이건 이따가 해야 되겠다. 그냥 일단 급한 대로 나무 재질이라고 할게요. 나무 재질 치니까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이미지에서 네, 저는 요런 거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무료 사진 요거. 아, 요거 좋다. 요거 좋다. 얘로 할게요. 얘 괜찮네요. 네, 요거 할게요. 요거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 저장. 어, 저장 버튼 바로 뜨는데요, 여기? 짱짱맨. 아, 아, 뭐야? 그쵸? 그게 낫겠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냥 다른 일, 어, 뭐야, 링크 저장이야? 더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쵸? 여기서 이미지를 자기 폴더에다가 절대 바탕에 두지 마시고 바탕하면 삭제하면 다시는 그 사진이 안 떠요. 여기다가 나무 재질이니까 나무라고 영어로 쓸게요. 재질 이름은 영어인 게 좋긴 한데요. 나무. 자, 이쪽으로 이제 다시 맥스로 돌아와서 요거 있죠? 얘는 색깔이라 그랬잖아요. 예, 네, 색깔. 그 옆에 얘가 사진 넣는 거예요. 이게 눌러보시면 맥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진들도 쫙 있어요. 뭐 이런 체크라든가.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맞죠? 예, 네, 맥스가 기본 제공하는 사진 말고 내가 쓰고 싶은 사진 할 거야. 그럼 비트맵 들어가시면 돼요. 비트맵 있죠? 비트맵 들어가서 자기 D드라이브에 내 컴퓨터 여기 바탕화면 한번 누르고 컴퓨터 들어가서 D드라이브에 방금 받은 나무 사진을 나 저장했는데 잠깐만요. 링크로 저장해야 된다. 다른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미지 주소 복사 링 아하 아 크롬 거시기로 됐나요? 이야 HTML 파일인가? 그러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하 웹 파일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프린트 스크린 키 있죠? 자, 정리합시다. 일단은 받아놨으니까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요렇게 뜨잖아요. 맞죠?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어요. 키보드 F12번 키 옆에쯤에 프린트 스크린 키 있죠? F12번 키 옆에쯤에 있을 거예요. 한 두 번 정도, 예의상 두 번 정도. 프린트 스크린 예의상 한 두세 번 눌러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토샵을 실행을 하셔서 예, 포토샵을 열어주시고 거기 밑에 포토샵 있죠? 포토샵을 실행해서 없어요? 있어요? 네. 포토샵에서 파일을 그냥 파일에 뉴를 누르면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내가 방금 프린트 스크린 키를 했기 때문에 내 화면만큼의 도화지가 생기니까 여기다 컨트롤 V를 하세요. 일단 컨트롤 V 하고 네, 컨트롤 N이 단축키예요. 새로 만들기가 네. 컨트롤 N 누르면 새 도화지가 나오고 아 맞다 포토샵 배우셨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예, 마키툴 이용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아이고 마키툴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에 이미지 크롭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자르기 이미지 자르기 예.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죠. 내 폴더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JPG로요. 페이지로 내 폴더에다가 나무.jpg 확인해서 네, 그 사진을 넣어주시고요. 사진을 넣는다고 끝이 아니고 여기 요거 보여주세요 눌러야 돼요. 요거 보여주세요. 이게 쇼맵이에요. 내가 지금 넣은 사진 보여주세요. 요 아이콘 누르셔야 돼요. 체크무늬로 된 체크무늬의 전구 담화처럼 생긴 아이콘 있죠. 이름이 뭐냐면 쇼 쉐이드 매테리얼 인 뷰포트. 쇼 쉐이드 매테리얼 인 뷰포트 있어요? 요걸 눌러주셔야 얘가 이렇게 보여요. 맞죠? 오 신기해. 그런데 광택이 너무 없어서 얘가 되게 Shift Q 여러분 렌더링 거는 게 Shift Q 거든요. 지금 한글로 되어 있으면 영어로 바꿔서 Shift Q 눌러보세요. Shift Q 누르면은 렌더링 걸리죠. 근데 좀 광택이 없어서 조금 너무 밋밋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죠? 자 여기를 빠져나가는 아이콘이 요거예요. 이게 지금 사진 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 사진 속을 한 단계 빠져나가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까 여기죠. 아까 요 사진 여기다 넣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는 요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속을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고추 페어런트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아이콘 3개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어사인 적용하는 거 맞습니까? 쇼맵 보여주세요. 재질된 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빠져나오세요. 고추 페어런트 맞습니까? 여기 스페큘러의 레벨 광택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조여주시고 그럼 여기 변하는 게 조금 보일걸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보일걸요. 그냥 적당히 올려보세요. 스페큘러와 글로스니스를 적당히 그럼 눈두덩이 부분이 살짝 밝아 보일 거예요. 맞아요? 예쁘다 핫. 그죠? 맞아요? 네.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저 아까 사이트 때문에 헤맸는데 구글에서요. 구글에서 여기다가 CG 텍스처 CG TEXTURE 아마 자동완성으로 뜰걸요? 몇 번 치다 보면 CGT까지만 쳐도 TG 텍스처라는 애가 자동 완성으로 뜰걸요? 맞아요? 여기 맥스 하는 사람들, 그래픽 하는 사람들의 기본으로 가입해야 되는 재질 사이트인데요. 자, CG 텍스처가 여기네요. texture.com. texture.com. 요 사이트거든요. 여기를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예, 뭐, 번역하시겠습니까? 물론 번역 누르시던가 하시고, 예. 여기에 계정이 없습니까? 있죠? 요거 눌러서 계정 등록 이메일로 하셔야 돼요. 이메일로. 요거 회원 가입하시고 하루에 15메가까지 사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원 가입하시면.